관악구의회 임시회가 마무리됐는데요. 민방위 대원들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개정안을 놓고 의원들 간 의견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반면 출산 축하금 확대 등 나머지 재개정 조례안은 의회의 문턱을 넘었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7일로 확정됐습니다. 보도에 박창주 기자입니다.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장 주차요금 감면 계획이 본회의 문턱에 걸렸습니다. 의무교육을 듣는 지역 대원들의 관악구 민방위 교육장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해주는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것입니다. 무료 주차 시간과 요금 감면 비율, 조례 개정 취지 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해당 상임위에서 재검토를 받게 됐습니다. 상임위로 재회부해 주셔서 상임위에서 원점에서 다시 심사 의결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안건 회부 결정 과정에서 의원들 간 날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을 올린 이기중 의원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의 반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의견 충돌로 싸늘해진 분위기 속에서 찬반 투표를 거쳐 결국 안건은 다시 상임위로 넘어갔습니다. 예우 차원에서 전면 면제안을 발의했는데 900원 깎아주고 일부라도 주차요금 받아야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100원이든 1000원이든 원안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사하신 위원장님이 재회부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자고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 가운데 하나인 출산 축하금 확대 계획은 적용 시점을 조정한 내용으로 확정됐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으면 축하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개정 조례로 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하지 않고 4월 출생아부터 지원합니다.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 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은 어떠한지 등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수정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청년 일자리 만들기 관련 조례안 등 나머지 두 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한편 천범용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로 결정됐고 청문회 위원장은 주순자 구의원이 맡습니다. HCN 뉴스 박창주입니다.